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사람도 첫인상과 끝인상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발표의 시작과 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발표 준비할 때 가장 많이 공을 들이고 가장 많이 어려워하고 시간을 두면서 마지막에 준비하는 파트가 오프닝 파트거든요. 실제로 제가 입찰 PT 들어갔을 때 처음에 아 이게 입찰 PT구나 라고 느꼈던 게 아침 일찍 첫 발표였어요. 그래서 가서 그냥 가볍게 말씀드렸거든요. 아침 식사하고 오셨나요? 라고 여쭤봤는데 정말 싸늘하게 저희 답변하러 온 거 아니니까 발표나 하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냉정하죠. 그게 입찰 PT구나 라는 걸 제가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분들은 공정성을 기해야 하다 보니까 어느 한 업체에 웃어주거나 질문을 조금 더 많이 해주거나 리액션을 많이 하게 되면 혹시 그 업체한테 뭘 받은 거 아니야? 그 업체 밀어주는 업체야 아니야? 라는 뒷말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성을 기해야 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붙었던 경우가 9개 업체가 입찰 PT를 한 경우였어요. 저는 점심 먹고 1시에 들어가서 발표를 한 7시 정도에 들어간 것 같아요. 9번째였거든요. 그러면 상상이 가시죠. 한 업체당 10분, 질의응답까지 해서 한 20분씩, 20, 30분씩 한다고 하면 심사위원들이 비슷한 내용을 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들어가면 표정이 정말 안 좋으세요. 쳐다도 안 봐주시고요. 인사해도 뭐 안 보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네,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고개를 들게 하는 역할, 우리의 발표를 듣게 하는 역할이 오프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첫인상 효과는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첫인상을 바꾸려면 40번에서 60번 정도를 만나야 첫인상을 바꿀 수가 있대요. 그만큼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했던 오프닝 중에 몇 개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첫인상을 준비할 때도 피플이 계속 중요하거든요. 누가 듣느냐. 어느 회사에서 발표하느냐가 중요한데 게임 회사에서 발표를 할 때였어요. 그때 제가 오프닝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네, 사람은 죽을 때 껄껄껄하면서 죽는다라고 합니다. 호탕하게 웃으면서 죽는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세 가지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후회하면서 죽는다라고 해요. 무슨 껄일까요? 사랑할 걸. 사랑할 걸. 또 여행 많이 할 걸. 각자 가장 후회하시는 부분들을 얘기를 주시는데 첫 번째 걸은 좀 더 베풀며 살 걸. 두 번째 걸은 좀 더 용서하며 살 걸. 세 번째 걸은 뭘까요? 하고 싶은 걸 해볼 걸. 근접하세요. 세 번째 걸은 좀 더 재미있게 살 걸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재미로 연결하는 땡땡 회사에 제가 재미있는 제안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했던 게 오프닝이었어요. 네, 감을 잡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희 회사는 다른 경쟁업체들은 다 대기업이었고요. 저희 회사만 작은 회사였어요. 작은 회사에서 들어가서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릴 때 마트에 가면 엄마가 과자를 하나만 고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막 과자를 보면 저는 가장 큰 화려한 과자를 골랐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포카칩이었거든요. 그 집에 들어가서 포카칩을 열었는데 굉장히 그때 실망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공기반 소리반이라고 하는 질소반 과자반 과자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에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또 반대로 엄마가 간식이라고 주셨던 게 초코파이였거든요. 너무 작은 과자였는데 열었는데 내용물이 꽉 차 있어서 굉장히 기분 좋았던 경험이 있어요. 저희 회사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카칩처럼 몸집이 크거나 화려한 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초코파이처럼 작지만 알차고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회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게 오프닝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리 그러면 참고로 2번 클로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그냥 저는 이어가 볼게요. 제가 초코파이로 오프닝을 해서 넘겨받아서 클로징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선택받을 수 있게끔 기억 남는 게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인데요. 제가 자주 쓰던 건 뭐냐면 역시 동물의 왕국 좋아하세요 혹시? 네. 저는 아버지가
화물트럭 운전을 하셨는데요. 매번 끝나고 일 끝나고 들어오시면 소파에서 동물의 왕국을 보시다가 잠드셨던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딴 채널을 돌리지 못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동물의 왕국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저도 그걸 봤던 기억이 너무 머릿속에 가득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동물의 왕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도배한. 오 맞아요 맞아요. 역시 잘하시면 100점 가져갑니다. 살아가는 장면, 교미하는 장면 1등. 2등이 사냥하는 장면. 사랑 사냥하는 장면. 꼴찌가 뭐가 나왔을까요? 새가 훨훨 날아가는 장면. 꼴찌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2등 장면이 참 많았었습니다. 사냥하는 장면. 제가 저는 작은 업체로 이제 수주하기 위해서 들어갔고요. 그 초코파이처럼 오프닝을 해서 받아서 이제 클로징을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작은 회사인 거예요. 작지만 우리 회사를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타와 가젤이 사냥을 지금 치타가 사슴 종류죠. 가젤을 쫓고 있는 장면을 한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을 참 좋아하는데요. 동물의 왕국 해설자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과연 치타는 사슴을 잡아먹을 수 있을 것인가 하더라고요. 여러분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을 확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20%. 어느 분인가요? 20% 조금 더 높습니다. 네. 27% 다 왔습니다. 25% 두 분 100점씩 가져가겠습니다. 해설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동물의 왕국에서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을 확률은 4번 중 약 한 번밖에 되지 않는다. 재밌는 건 육식동물이 더 빠름에도 불구하고. 과연 왜 그럴까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에 있는 치타는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 뛰고 있고요. 앞에 있는 가젤은 정말 살기 위해서 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자리에 저 뒤에 있는 치타의 마음으로 서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앞에 있는 가젤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를 선택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모습을 성공적인 이 행사가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참가번호 2번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클로징할 때 참 중요한 게 그들이 우리를 앞에 지겨웠더라도 좀 잠깐 졸았더라도 우리를 기억할 수 있게 우리를 가장 돋보일 수 있게 어차피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니들 작은 회사잖아. 근데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메시지가 클로징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참고로 1번 오프닝과 2번 클로징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1번과 2번 중에서 갈게요. 이번에는 여러분 다중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열어드렸습니다. 둘 다 중요한 것 같다 하면 두 개 다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버튼 지금부터 눌러주십시오. 네, 오프닝 1번, 클로징 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쪽이 더 오프닝에 더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한다. 클로징에 더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의 생각인 겁니다. 누가 PT를 지금 잘했는가 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물론 잘했다는 전제하죠. 내용을 그렇죠. 똑같이. 네네. 네, 뒤에 있는 내용은 둘 다 똑같이 평점이 똑같은 상태라고 생각해 보시고 점수를 선택한다면 어느 쪽으로 오프닝 쪽인가 클로징 쪽인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저희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까 약속하고 왔거든요. 누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 싸우지 맙시다 하고 약속하고 왔으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이번에도 1번, 3번, 6번에게 점수 드릴게요. 하나, 둘, 셋. 가보겠습니다. 와우, 1번 13개. 박수 한번 주십시오. 와. 자, 오프닝이 더 중요하다. 1번과 3번과 6번 가보겠습니다. 미아님 어디 계십니까? 네, 100점 확보하셨고요. 기버스게인, 네, 어디 계시죠? 100점, 6번, 딸기님 어디 계십니까? 100점, 박수 한번 주십시오. 세 분이 100점씩 가져갑니다. 점수 현재 몇 점인지 계산하고 계시죠? 세 분이 합산.